자, 그러면 Create React 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수정하는 걸 출발점으로 해서 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요.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디를 수정하면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화면에서 디렉토리 구조를 먼저 한번 봅시다. 자, 크게 SIC라는 것과 public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public이라는 디렉토리는 index.html이 있는 곳이에요.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React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웹브라우저 상에서는 index.html이라는 파일을 실행한 결과거든요. 그러면 index.html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거의 없고요.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. ID는 root. 그래서 여러분이 React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. 그 컴포넌트들은 저기 안에 들어가도록 Create React App은 약속해 놨어요. ID가 root인 곳 안에다가. 물론 저건 바꿀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정말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브라우저 상에서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웹페이지를 봤더니 어때요? ID가 root인 태그 안쪽에 React를 통해서 만든 이 태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ID가 root인 이 태그 안쪽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어떤 파일을 수정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? 그것은 SIC, 즉 source라고 되어 있는 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개발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파일은, 대부분의 파일은 저 SIC라는 디렉토리 안에 넣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엔트리 파일, 즉 진입 파일은 index.js라는 파일이에요. 그리고 이 index.js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. 이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자, 여기 있는 ID 값이 root인 태그를 선택하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선택자 같은 문법이죠.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index.html 파일 기억나시죠? 아이고. 자, 이 파일에서 여기 있잖아요. 요 root가 여기 있는 이 루트가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이 요거 루트를 다른 걸로 바꾸시면 얘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. 바로 저 앱이 리액트를 통해 만든 사용자 정의 태그, 즉 컴포넌트입니다. 그리고 저 컴포넌트의 실제 구현은 여기 있는 요 import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app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 있죠? 저기 있는 저게 파일이에요, 파일. 이 뒤에 .js가 생략된 거예요. 예. 그럼 얘가 어디 있냐? 여기 있는 요 친구예요. 자, 이 친구를 여기에서 열어볼게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잠깐. 여러분이 Create React App을 실행했을 때 app.js 파일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함수 방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클래스 방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의 형식으로 여러분이 좀 변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또 이야기해 보죠. 즉, 여기 있는 이 앱이라고 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태그, 여러분 앱이라는 태그는 HTML에 그런 태그 없잖아요.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샘플로 만든 저 컴포넌트의 실제 구현은 요거에 여기 있는 요 파일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. 그 중에서 실제 태그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. 정말 그런지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. 어때요?
제가 강조 표시한 이 태그와 여기 있는 요 div 태그 밑에 있는 태그들이 같죠? 즉, 여기 있는 app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태그, 즉 컴포넌트는 실제 구현이 이것이고 그것을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라는 것이에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app.js라는 파일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우고 여기다가 hello react 느낌표를 하고 save를 하시면 이 create react app이 우리한테 구축해 놓은 이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웹브라우저를 리로드 해줘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편해요. 해볼게요. 자, 제가 저장해 보겠습니다. 저장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리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? 이렇게 바뀌었죠. 이때에 반드시 리액트는 요 하나의 태그 안쪽에 나머지 태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가장 바깥쪽에는 태그 하나가 있어야 돼요. 예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거를 지워버리면 에러가 날 거예요. 그쵸? 에러 나죠? 그러니까 테스트하실 때 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그 코드를 수정하는 어디를 수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CSS는 어디를 수정하면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고 디플로이로 넘어갈 겁니다.